일단 한 마리 눈에 보여요? 오, 두 마리야. 진짜로 두 마리네? 오, 세 마리다. 이야, 우와, 사이즈 크다. 출발하기 전에 미끼까지 닦여놓으세요. 그 방아쇠 없으신 분들은 낚시마트에서 빌려오셔야 됩니다. 자, 첫 캐스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스트리밍 하다가 종료하게 됐습니다. 저 멀리 연안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작년 기억이라 어디서 했었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스트리밍이 될 줄 알았어요. 마이크도 괜찮은 거 장만했는데 아쉽네요. 3월 11일 봉현진 낚시마트 돌핀을 탔습니다. 종소리 바닥에 닿았습니다. 탭이 붙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수혜도 안 됩니다. 목소리 바닥에 맞게 해주세요. 120인데? 이야, 인제 떴어? 자, 쿵쿵. 질질 끓을 순 없고. 장비는 모차르트 RS 330 인터라인 때입니다. 릴은 플레이지 3000. 원줄은 마캅사 2호. 그리고 채비는 7단 채비 썼는데 두 개를 자른다는 게 아침에 경황이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못 잘라가지고 6단 채비입니다. 6단 채비. 그리고 봉돌은 100호. 100호 통일이라고 하시네요. 아, 작년에는 가이드 있는 거 그거 썼더니 제가 스킬이 안 돼서 자꾸 엉키더라고요. 인터라인 데는 가이드가 없고 블랭크 안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나오는 건데 엉킴이 없죠. 대신에 댁에서 출조 전에 아침에 간단하게 원줄을 연결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오셔야 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죠. 자, 아직 입질이 없나요? 아침은 입질이 좀 없네요. 아, 그리고 고기 물었을 때 가둘 때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빨리 가면 고기가 떨어져요. 예, 뒷자리 탄 게 오늘 신의 한수야. 어? 걸렸어. 그냥 하다가 낚싯대 부러지죠. 터졌어. 에이.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돼요. 다 붙여서 잡으시면 됩니다. 터졌어. 오! 올라왔어. 우와. 에이, 지금 입질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 저 앞쪽에 그냥 막 나오는데. 낚시는 타이밍인데 이거. 와, 오랜만이기도 하지만은 설마 내가 물미약했어? 했거든요? 하네. 물미약을 갖고 왔으니 만큼에 세상 유튜버가 이거 물리를 하다니. 오, 내리자마자 입질하네? 그래, 내릴만 했다. 어? 자, 이동하겠습니다. 아, 입질했었는데. 됐어요! 자, 한 마리가 어디야? 아씨. 한 마리 잡았구만. 자, 마수입니다, 마수. 자, 마수 했어요? 아, 그래도 마수 한 마리. 마수 한 마리 하니까 기분이 좋네. 올해 첫 낚시인데, 아, 방생해 줬어야 되는데. 이미 틀렸어. 포인트 한 번 또 옮기고 죽었어, 쟤. 쟤 입속으로 들어갈 거야. 아, 이걸 마술을 해서 천만 다행이네. 아, 연장지렁이네. 한번 하면
바닥에 뜨죠? 어? 콩 안 찍히네? 아, 잘 찍히죠? 어? 입질이다. 입질 오죠? 입질 오죠? 이럴 때 내려주는 거야. 입질 오면. 여기 어근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살짝 끌어주는 거죠. 한 놈 있는데 여러 마리 있더라고. 이거 작년에 가만히 있을 때까지 계속 하라고 그러셨는데 다물은 건 아니겠지 설마. 뭔가 있긴 있어. 와 이거 93m인데 영재로나 이거 몇 마리나 달려있으려나. 일단 한 마리 눈에 보여요. 오, 두 마리야. 진짜로 두 마리네. 오, 세 마리다. 이야, 우와 사이즈 크다. 자, 사이즈가 세요. 오, 이거 오. 와 이런 거 진짜 사이즈 좋다. 야 이건 뭐 3차 되겠는데? 오야 어, 총 4마리에? 오우 야 재밌는데? 멀미 나야 되는데 이거 멀미도 안 나는데 이거? 선생님! 사이즈가 무지하게 크네. 다행이에요. 어제도 다 깨주셨어요. 와 일단 눈으로 보기엔 묵직합니다. 허허 막판에 오니까 막 가고 자 10m. 에이 뭐야? 한 마리야? 자 일단 3마리 눈에 보이는 것. 아 사이즈 좋다. 어? 사이즈 좋아. 야 지렁이 진짜 조금 있는 거였네. 이야 사이즈 좋네요 진짜. 자 웃음소리 여기저기 들리죠? 아니 뭐야 너는? 광어 자 새끼냐? 야 여러분 3자야 3자. 오 자 지렁이 끼워줄 만합니다. 오 자식들 엉켰어요. 이야 광어네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와 이건 제가 먼 줄이라 아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먼 줄을 끊으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와 광어네 광어. 아, 제가 걸린 게 아니었어. 어? 저한테도 걸려 있네? 이면수다. 이면수가 있어서 턱턱거렸구나. 네. 오우 이면수 사이즈 좋다. 자, 오 이면수. 오 사이즈 좋네. 이면수 진짜 맛있어요. 3개 괜찮고 3개, 4개 다 되어서 됐어. 자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이러면 망플하시는 분들 나오시겠는데? 이
이면서도 기본 3자네. 이게 한 마리인가? 두 마리네. 뭐야 이거? 아이고 참네. 와 이거 너무 작다. 살살살 잘 빼서. 살살살 잘 빼서. 그렇지. 한 마리 방생하고. 얘는 다물만 한데. 다물만 한 놈은 담고. 오, 대구인가? 와, 대구 같다. 오, 얼른 살려줘. 살아가라, 살아가, 빨리. 빨리 삶아. 에이, 죽겠는데? 오, 미끼는 다 좋아요. 대구 없어졌다. 들어갔나 보다. 어? 끊어졌나? 끊어졌네, 이제. 자, 5단체비. 예. 옆에 그 시청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몇 단 쓰시냐고 하시는데 저 7단인데 두 개 반을 잘랐습니다. 아이, 나도 자꾸 엉켜가지고. 반을 다섯 개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작게 작게 가져가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심이 120, 30m 나오긴 하는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엉켜서 채비 손실 있고, 그 채비 손실이야 뭐 많이 가져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교체하고 재정비하고 그 시간에 입질이 오면 조금 손해니까 차라리 짧게 짧게. 가자미, 어구 가자미 자주 다니신 그 선배님들께서 팁을 알려주실 때 10단짜리 딱 반 잘라서 써라 이런 댓글을 작년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네, 원투낚시에서 짠내 맞는 거라. 어? 짠내 맞는 거라. 바다 한가운데서 짠내 맞는 거라 또 다른 것 같아. 자, 벌써. 자, 한 마리 왔죠? 조금 풀어주고. 바늘이 5단이니까 큰 욕심도 안 생겨. 보고 같은데 이거. 자, 7m. 어? 뭔가 후회? 이면수인가? 오, 이면수네. 야, 씨. 이야, 이면수였구나. 어우, 이면수 좋아. 네 마리네. 한 마리 떨어지고. 어우, 이면수 좋아. 야, 이면수도 보는 맛이 있구나. 하나, 둘, 셋. 와, 이면수가 눈 보는 맛이 있구나, 자식들. 엄청 멋있어. 어? 내리자마자 이면수 때다. 와우.
어? 뭐야 이거? 오, 3층이. 와, 깜짝이야. 와, 3층이 봐. 자, 이동하겠습니다. 오. 이면서 큰 놈이야? 작은 놈이 여러 마리야? 유초리 때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 이거 뭐라? 이면서 같다. 올라오면서 박는 거 보니까 아까는 작은 녀석 여러 마리였었고 세 마리였었고 올라오면서 계속 박아요. 호호호. 이야 박어? 요시 와 어 이거 이면수가 아니고 놀래미잖아. 아 이면수구나. 와우 어 놀래미네. 놀래미 왔나? 동해에서 잡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거. 아 놀래미구나. 와우 놀랭이구나. 와. 이야. 33 정도 되겠다. 뭐 있어? 오호, 이야, 두 마리였구나. 샷. 반을 한번 갈아줘야 되겠네. 아 저기 뭐지? 미끼 전이 10마리 넘었어. 오늘 목표 20, 30마리로 잡으세요. 네 아유 사이즈 좋았어요. 어제 어. 어제 넘어왔나 보군요. 아 지금 3일째 안 나오다가 네. 오늘 또 나온 거예요. 네 저 3자 오바 두 마리도 있고 놀래미도 이거 한 35 돼요. 이게 놀래미 아니에요. 이게 놀래미 아니에요? 이면수. 아니요 이면수 맞아요. 어 그래요? 이렇게 보면 놀래미 있어요. 여기가 보면 네. 여기가 순백이잖아요. 와 여기 이거 이면수예요. 와 그러면 사이즈 되게 좋네. 놀래미가 어떻게 이런 뱀에다가 없는 데 있어요. 와 어글저글. 와 얼마 전에 이면수 입었는데 아까 드린 4자 하나 있더라. 4자 어 이거 한 35 될 거예요 이것도. 아 이면수로 놀래미라고 했다니 참. 선생님 딱 그러시네. 100m 봤는데 놀래미가 어딨어요? 딱 그러시네. 아 창피 이거. 저는 역시 항상 초보요. 창피하지만 또 좋은 점은 있죠. 항상 배울 게 있어요. 맨날 나와도 맨날 배워야 돼요. 자 선생님께서 오늘 20, 30마리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하시는데 마리수는 20마리 된 거 같은데? 이면수까지 왔는데? 있는 놈들이 꼭꼭 하는 건가? 오호, 야야. 야, 그래. 한참 입질할 땐 냅두라고 했어요? 이면수다, 이거. 그래. 다 지나갔죠? 세 마리는 될까요, 진짜? 어 일단 허용 거 보여요. 에라이씨 에휴 오야 이면수 괜찮아. 요 어? 아 저 한 마리 빠졌어. 아씨 아 진짜 아쉽다. 오 이면수 사이즈 좋아. 그래 한 마리가 어디냐. 에이 어구가 점이 올라가다 한 마리 빠졌네. 여섯 개 다 괜찮네.
김현수 사이즈 좋죠? 127. 뭘까? 아, 설마.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아, 아쉽다. 아, 과욕을 부렸네. 그냥 올릴 걸. 과열기어를 불렀어. 이제 추도 없는데 추 다섯 개 올 것 같아서 다 뜯겼네. 자, 11시 45분 이제 후반전인데 체리는 많은데 추가 없어. 뭐 내려가는데 뭔가 붙었는데. 저기인가보다 이면수 한 마리 더 옮겼어. 그러니까? 3m 더 뛰었어. 바닥에서 지금 15m 뛴 거예요? 한 마리인가? 일단 한 마리 보여요. 오, 세 마리야. 이야, 가자미가 떠 있구나. 자, 면방 넘기면 이제 다 봐야지. 후반인데. 하나, 둘, 셋. 30마리 될려나? 저기까지 합쳐서? 이면수? 이면수도 있나? 쪼그덕거리네? 에이, 한 마리. 한 마리 걸, 어? 오, 시작 괜찮아. 이야, 한 마리라도 이 정도면. 바늘은 좋아요. 미끼 상태 괜찮아. 그 녀석 참 치사하다. 20, 제가 뼘이 23cm니까 27, 28 되겠다. 소장님. 예. 어구가자미. 예. 3월 말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나올 때까지 계속? 예. 작년에 비해서 어구가자미 엄청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작년에 3월이면 뭐 거의 뭐 끝물이 아니고 접는다 뭐 이랬었는데. 예. 저 오늘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여쭤보니까 선장님 3월이면 거의 끝물이죠?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나오다 나오다 막 그렇게 하나 봐. 아까 여기 저기 같은데? 저 부표? 이면수 3마리? 도다리 1마리 그렇게 건졌던데. 아, 마지막 포인트 제가. 아, 그렇지. 120이네. 어우, 추를 다섯 개밖에 안 갖고 왔는데, 이게 다섯 개째거든요? 조마조마했어. 줄은 못 태웠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한두 마리씩. 그 정도는 물린 것 같아. 에이, 끝물이고. 올해 첫 선상인데 꽝 안 친 것만 해도 어디야?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셨으니까. 어? 왔다. 네, 한 마리 왔어요. 아이, 이런. 에라이. 막판은. 다시 5m 띄워보세요, 5m. 막판은 터지냐?
아이고, 마지막 포인트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추도 더 이상 없고. 자, 저는 끝났네요. 일찌감치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래서 정말 두문불출 집에서 도마만 만들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3일 전인가요? 그때 도마가 끝났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건 정성밖에 없어가지고 한 두 달 반 원투낚시 가기 전까지는 정말 집에만 있었습니다. 선상낚시의 시작을 알립니다 뭐 이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가봐야죠. 그 채비가 터졌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5분 10분 정도 있으면 최종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제 생각보다는 잘 나오셨어요. 작년보다도 더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놀다 그렇게 갑니다. 얼음하고 바닥은 살짝 가려진 것 같아요. 한 20-30마리? 30마리 가까이 되지 않을까? 카운터를 눌러보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잘하게 오늘 손맛 많이 보고 너무 재밌게 놀다 갑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